3044님이 솔직히 두 분은 결혼 생활하면서 혼자 있고 싶다고 생각한 적 없으신가요? 저는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제일 편하던데. 저는 화장실 혼자 있어도 애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. 예. 글쎄요. 아, 문 열고 벌컥 들어와요. 저는 솔직히 요즘에 아들도 뭐, 네, 딸이 지금 5살이거든요. 벌써 5살 됐구나. 아, 지금 요즘 너무 이뻐요.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집에서 그냥 가족들이랑 있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준혁 씨도. 저는 이제 그 시기는 지났죠. 역시. 네. 몇 살이죠 지금 애기? 지금 고1 6학년. 다 컸죠. 다 컸네요. 네. 벌써 그렇게 컸어요? 네. 그러면 말 잘 안 하죠 아빠랑? 아니 뭐 이제 큰 애는 이제 학교 다니니까 좀 자주 보기 힘들고 둘째는 자주 봐요. 아직도 같이 놀고. 세상에 나 벌써 그렇게 컸구나. 후배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조언해줄 때 해라 혼자 살아라 뭐라고 하세요? 저는 적당한 나이에 해라. 적당한 나이라는? 그냥 뭐 가장 보편적인 어느 평균 나이값에서 하는 게 아이를 낳고 자녀랑 또 너무 늦게 나면 또 그 갭 차이가 크면은 추억이 좀 많이 없으니까. 예, 저는 빨리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. 이종혁 씨는요? 해야죠. 당연히 뭐 사랑도 하고 네. 애기도 또 자식도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일단은 나만 할 수 없으니까 너희도 꼭 해. 그래서 일단 느껴봐. 나만 할 수 없잖아. 이 좋은 걸 나만 해? 네. 아니야 그럼요. 너도 해. 하여튼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네. 두 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실 건가요? 하고 이민지 씨. 잘 대답해야 된다. 이거 삭제하면 안 돼요, 지금? 다시 저는 솔직히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라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? 와, 원천 봉쇄. 네. 대답을 원천 봉쇄. 전 지금 이번 생에 잘 살아보려고요. 멋있다. 네. 이종혁 씨는요? 저요? 전 다시 하죠. 네.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하시고 왜 이렇게 제 눈동자를 한참을 쳐다보세요? 정말 다시 하고 싶습니다. 더 이상 추가 질문하지 마라는 걸 눈동자로 지금 말씀하셨어요. 네. 권상우 씨 열기구 위에서 프로포즈 하셨어요? 네.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정말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? 아니죠. 그 불 켜놔 할 수 있겠지. 네, 있었죠. 불집히나 하겠지. 그 동 터울 때 그 열기구가 그 새벽녘에 떠요. 어두울 때부터. 진짜 멋있겠다. 네. 호주에서 목걸이 선물로 목에 걸어주면서 어머어머 행복하게 어머 잘 살아보자 했죠.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? 그냥 웃어줬어요. 그 예쁜 미소로? 예. 아 울진 않았어요? 웃었죠. 권상우 씨 되게 쑥스러우신가 보다. 계속 지금 그 영화 같네. 턱을 만지시고 예. 영화 같다 진짜. 네, 그럼 이종혁 씨는요? 어떻게 다음 질문이 0076님.